Circus TV. 작가님의 화폭에서 주인공과 색감이 저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. 주인공은 아까 앞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색은 단순히 빨강, 뭐 파랑이 아닌 진영 작가님만의 빨강, 파랑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런 색감을 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. 제 작품에서 주로 배경이 되는 색깔들이 블루 계열이 많아요. 네. 근데 이제 블루라는 색상이 우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 내면 세계를 좀 뜻하고 있는데 제 내면 세계가 블루로 가득 찬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블루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. 블루로만 가득 차면 너무 우울하니까 조금은 반대되는 보색되는 색깔들이 들어와서 우울을 조금 희석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파란색을 만들 때 보라 색상이나 빨간 색상을 조금 섞어서 같이 조색을 하고 있고요. 오브제들이나 주요하게 봐줬으면 하는 것들,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은 것들을 조금 레드 계열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컬러풀한 색감에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 같은 뭐 이런 배경이 좀 돋보이네요.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? 이 작품은 이제 악몽이라는 작품인데 꿈을 꿀 때 가끔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현실로 돌아와서 잠에서 깨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열심히 달려나가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.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현실에서 꾸고 있는 이 꿈도 악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린 그림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연기를 표현했는데 이 연기마저도 내 감정에서 나온 사물들이니까 내 감정들, 내 마음들이 기화되면 어떤 색깔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붉은 계열의 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